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 포진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들어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대상 포진 가족력 있는 사람은 위험이 쑥 올라가다. 근데 요즘 대상 포진 식구들 중에 그 가족력 없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짜 많이들 걸리시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대상 포진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 특히 이제 부모나 형제 자매들 가까운 친척에 있어서 대상 포진을 알았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 포진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라는 게 일관적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어요. HLA라고 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런 쪽의 변이가 또 이런 대상 포진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 있어서 발견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작년에 대상 포진이 와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대상 포진이 한번 이제 걸리면요 여러 가지 증상을 느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처음에 땀띈 줄 알았다, 몸살인 줄 알았다, 뭐 디스크인 줄 알았다. 그래서 여러 과를 돌다 이제 막판에 발견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대상 포진의 여러 가지 증상들 우리 권영찬 씨가 한눈에 준비하셨죠? 네, 이 왜냐. 왜냐면은 오늘 또 저희가 대상포진 방송하니까 아이고 나는 그럼 어쩌지 또 너무 걱정으로 팔자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확실히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대상포진과 헷갈리는 대표 증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 으슬으슬 욱신욱신한 게 감기 몸살과 많이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사실 감기 몸살의 경우에 전신 근육통이나 약간 미열, 피곤함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죠. 근데 대상포진도 바이러스 질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에는 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상포진은 침범된 신경절에만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발진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복소화된 부위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또 수일이 지나서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